오늘은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1편과 2편 내용이 숙달이 안된 분들은 꼭 돌아가서 다시 숙달을 하고 이번 편을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편, 2편, 3편, 4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전 내용이 숙달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보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00% 무조건 처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뭐 기타 레슨을 받거나 학원에 다니건 아니면 뭐 교재를 보고 독학을 하건 유튜브 보고 독학하건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타 6번 줄을 외우기인데요. 6번 줄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6번 줄만 외워도 기타 지판의 절반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지판을 외우게 되면 내가 잡고 있는 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도 하기가 쉬워져요. 어떤 역할인지 아니까. 내가 원하는 느낌의 소리를 자유롭게 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 6번 줄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음이 12개라는 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기타 개방현은 2라는 것도 꼭 외우셔야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E, F. E, F는 반음이죠. F 그리고 F 샵, G, G 샵, A, A 샵, B, C. B랑 C는 반음이죠. C 샵, D, D 샵, E. 이렇게요. 음이 총 12개죠. 그래서 E, F, F샵, G, G샵, A, A샵, B, C, C샵, D, D샵, E. 처음에는 이렇게 아래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두 번째로는 이게 계산해서 외우는 게 어느 정도 된다, 익숙해졌다. 그러면 하나씩 찍어서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뭐, F, F샵에 들어서 C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얘는 C. 얘는 C. 그리고, 얘는 G. 얘는 G. 처음에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 여기 뭐, E, F, F샵, G. 근데, 나중에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개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나 두개 정해서,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얘를 외워야겠다. 이게 지금, 바로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또 하는 거예요. 얘는 D거든요. 그러면은 아 얘는 D, 얘는 D, 얘는 D. 뭐 다른 거뭐 크로매틱 연습하다 아 얘는 D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게 될 때까지. 이게 안 되면 기타를 잘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6번 줄 외우는 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기타 6번 줄을 외워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6번 줄을 통해서 어떻게 기타 지판의 절반을 외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무조건. 기타를 잘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외우면 잘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